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세미나 저요 내일 졸업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건강식으로서 여러분들 식생활에 뉴 스타트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 감사함으로 여러분께 저희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지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15년 넘게 이렇게 봉사 다니신 주방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드신 그 현미밥 있죠? 너무 맛있죠? 현미밥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뵀습니다. 짝꿍이에요. 예, 먼저 현미밥과 간단한 생절이라든가 나물 무침 요거 우리 저 문선생님께 말씀드리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다른 궁금한 것도 말씀 전해드릴게요. 재밌는 시간 되세요. 제가 심심할까봐 그냥 그 심심할까봐 같이 옆에서 있어주려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또 저도 한 10년 전에 제가 우울증으로 뉴스타트를 찾게 됐는데 정말 뉴스타트에 반해서 미쳐서 지금까지 정말 다 치유되고 이렇게 정말 그냥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정말 저도 정말 여기 뉴스타트를 몰랐으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에 반해서 정말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몸도 마음도 아프신 분들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 보고 정말 많이 많이 아주 그냥 뭐 피곤한지도 모르고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밥을 짓고 또 우리 주방에 또한 마음으로 다그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또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건 너무 쑥이 많아서 우리 박사님 쑥을 버리라겠는데 저는 그 품성을 못 버리겠어요, 그냥. 그래, 지금 밥순이가 이 밥 설명만 하라고 해서 지금 아주 그냥 청하의 모니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냥 어여삐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여기 무엇보다도 막그 반찬도 중요하지만 우리 반찬 맛있는 요리가 나가도 밥이 없으면 정말 그게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밥은 정말 그 사랑, 정성, 그냥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 맛있는 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밥에 대해서 좀, 날마다 뭐가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또콩 종류나 또 이렇게 잡곡도 그러고 그런 것을 다르게 하루하루 그냥 두 가지씩 이렇게 바꿔서 그 다음에는 또뭐 콩도 콩도 저기 하면은 서리태 콩 넣었다가 또 안두 콩 넣었다가 그렇게 바꿔서 여러 가지 많이 섞으면은 밥 소화도 그러고 다 모든 것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밥도 지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밥을 여기 지어놓은 것을, 밥을 지금 아침에 이거 지어놓은 걸 밥을 지금 이제 가져왔거든요. 근데 밥은, 현미밥은 정말 그 현미하고 우리 또 현미 찹쌀하고, 1대1로 하거든요. 1대1로 하면서, 1대1로 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아침밥을 할 때에는 저녁에 다 마무리하고 그때 쌀을 씻어서 이렇게 불렸다가 아침에 하거든요. 그 씻을 때에 깨끗이 씻으면은 그좀 불릴 때그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물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 물로 해서 그 현미는 그 눈이 다 있잖아요. 그게 물이 다더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불렸던 물을 그대로 앉히면 돼요. 아침에. 그대로 앉히면 되고 또 현미 그 물량은요. 요즘에 여기 현미는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가 농사진 거 완전 유기농으로 지어가지고 정말 그 이렇게 일반 현미하고는 틀려요. 그 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쌀 다 여기 나중에 지금 이제 끝나고 봐 보시면은 쌀 알도 그 잘고 훨씬 부드러워요. 근데 지금 밥을 안 칠 때게 뭐 사이에서 일반 쌀을 똑같이 물을 양을 가시는데 여기는 정말 물 안 부어요. 지금 물을 부었을 때게 그 쌀 알이 안 보일 정도만 부으면 돼요. 진짜로 이거 물 그 햅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시니까 햅쌀을 갖고 저 물 현미 그 백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현미는 보면은 많이 안 그냥 물을 부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려가지고 저녁에 그 이렇게 불려서 놔뒀다가 아침에 그렇게 안 치거든요. 그러면 또 안 치면은 그대로 그 물을 바로 부으니까 물 전혀 안 먹어요. 쌀 이렇게 밥 안 치면은 그 쌀 알이 좀 안 보인다 그 정도, 물에 잠긴다 그 정도로요. 근데 그 밥이 그래도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너무 맛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섞으면은 안 되고 여기 그리고 요 비리도 있고 수수도 있고요. 수수 또 여기 기장 다 있는데 제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했던 걸 여기 이렇게 담아 놓으셨네요. 우리 조리장님이. 그리고 이렇게 콩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요. 이렇게 그 집에서는 막 그 마트 같은 데가 아마 막 17곡 막 그런 게 섞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절대적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섞어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또 단순하게 그냥 자연 그대로 드신 게 너무 소화도 잘 되고 좋거든요. 네, 압력솥에다가 집에 가면 그 쿠쿠 막 그게 있죠 다. 예, 네, 거기다 해도 물 우리 현미식이다 해도 물을 많이 이렇게 물을 잡아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진짜 여기 햅쌀은 정말 물을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그게 깨끗한 음식을 저렇게 하는데 또 우리 조리장님이 제가 밥만 하고 저 정말 여기 너무 제가 이 자리 너무 쑥이 너무 많아서 여기 못해요. 근데 우리 조리장님이 그냥 그 밥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밥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왔으니까 정말 제가 너무 말 못하잖아요. 그게 또 그리고 우리 깨끗하게 그냥 그 현미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그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그 배우면서 예, 예, 현미 코스, 예, 현미 코스 누르면 돼요. 현미 코스. 예, 처음부터 오늘 아침에 정말 저녁에 했을 때에는 수수하고 현미 또 현미 찹쌀 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녁에 딱 해서 씻어놔요. 그 다음에는 또 귀리도 많이 했어요. 귀리 우리 보리쌀도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한두 가지 그렇게. 예, 그 이제 현미니까 이게 처음에 가시가면 좀 까랍다 하니까 예, 현미 찹쌀, 예, 까, 예, 찹쌀, 예, 찹쌀이 들어가고. 아니에요, 똑같이 현미로 누르면 돼요. 예, 똑같이 현미로 똑같이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잡고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고 또 그냥 콩도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넣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요 저 메주콩 이것도 너무 영양이 많아요. 뭐 비싼 거다고 서리태 콩보단 이것도 그 콩 너무 많거든요.
노란 콩, 이런 매주 이 콩도 밥에다 넣으셔도 좋아요. 예, 하얀 콩, 하얀 콩, 예, 병아리 콩이에요. 그것도 포근포근해 맛있잖아요. 예, 같이, 그 강낭 콩 같은 거랑 같이 그렇게 밥은 정말 맛있게 드시는 거죠, 밥컷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 뉴스타트는 제가 우리 조리장님, 우리 강미 조리장님이 좀 저기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나물 종류, 밥도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밥. 예. 예. 아, 우리 따로 지금 오늘 저녁에 누룽지가 나갈 거거든요. 누룽지 그렇게 보관은 따로 절대 아침밥 했으면 그 점심 때 우리는 그냥 그때 그렇게 나가지 점심에도 그렇게 사용 안 하고 그 아침, 점심, 저녁 따로따로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 그거는 여기서는 누룽지를 만들어요. 그 보관하는 거, 이거는 그 이제 조금 남으면은 누룽지로 보관했다 한 번씩 나간 거예요. 아,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 네, 냉동시켜서, 예, 집에서는 우리 이렇게 식구들이 많고 할 때에는 그냥 그 밥을 다시 사용 안 하고 누룽지를 만들어요. 또 질문, 밥에 대해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 아. 아, 낮에 하려고 할 때요? 한 3시간 정도. 예, 3시간. 예, 2시간, 3시간. 아, 무조건 불리면은 냉장에다 넣어야 돼요. 냉장 보관. 여름에는 아침에 밥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에 불렸죠? 그러면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밥을 지으시면 돼요. 또뭐 밥은 또 질문 없으세요? 오늘 우리 조리장님 얼른 올라오세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저분은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는 걸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제가 어떤 때는 의지하고 일을 합니다. 저희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번에도 수많은 봉사자님들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저희 직원들은 또그더 깊이 있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 또 빨리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뒤늦게 해야 될 일도 있고, 봉사자님들 들어가셨을 때또더 해내야 될 일들 있고, 미리미리 또 시간을 다투어서 또 불리고, 먼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저분이 그런 거 지혜롭게 아주 잘하세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주일 넘게 식사를 하시고 조금은 그래도 이런 거구나. 드셨는데 어때요? 육류도 전혀 없고 그죠? 유제품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 식사인데 몸이 절로 반응할 것 같지 않아요? 세포가 일단 깨끗한 음식을 우리가 드심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반응이 와요. 이렇게 한 달만 드시면 현미밥에 얼마나 영양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도정한 쌀보다 굉장히 단백질, 뭐 비타민, 물질 굉장히 영양가 있는 쌀입니다. 도정해서 드시는 건 어쩌다 한번 드시고 현미밥을 드시도록 하세요. 잡곡하고 밥만 잘 드셔도 식사의 반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밥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오늘 밥 비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밥을 설명을 잘하셨으니까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드리고 비타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요즘 가을철에 또 뿌리채소 여러분께 드리는 레시피 중에 앞에 거는 저희가 나간 요리에 대해서 좀 썼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강의 시간이 조금 짧게 남았으니까 끝나고 제가 또 설명드리고요. 이 시간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하얀 쌀,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이런 건 전혀 안 써, 사용을 안 해요. 다그 유기농 채소 그리고 농약 안한 깨끗한 거, 과일 같은 이런 거다 공수해서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댁에 가셔서 내 가족이 먹어야 할 식재료예요, 그죠? 깨끗하고 건강한 거, 어떤 것이 우리 식구들한테 건강에 유익한가? 이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때요? 에너지 역할도 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그 음식으로 인해서 에너지도 얻지만 생명체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그죠? 가장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식사 시간이고 과식하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 정보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절대 과식과 이 스트레스는 극인 거 아시지요? 우리 강의 들으셔서 더잘 아시는데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부지런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이왕이면 같은 토마토인데 좀 시들은 것보다는 싱싱한 거 사고 싶죠, 그죠? 내가 먹어야 할 거예요, 내 식구, 내 가족들이.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염두에 두시고 깨끗하고 농약 안한 거, 그죠? 요즘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데또 노출된 것도 많고 하니까 이런 그릇 같은 것도 조심해서 열 처리 뭐 이렇게 된 거, 환경으로 플라스틱제 같은 거좀 피하시고 유리나 도기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을철입니다. 지금 그죠? 감도 지금 제철이죠. 감 요즘 또뭐 귤도 시작이 됐어요. 그죠? 감도 나오고 또 단호박 그죠? 여러분 드린 레시피 보면 제가 가을철에 나온 뿌리채소, 과일, 나물 요즘 다 적어드렸어요. 댁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 뭐가 성분이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좋으세요. 우리들이 깨끗하지 못한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을 접목할 때 내가 그런 거를 음식을 깨끗하게 해내지 못할 때 가족들이 그 식사를 그냥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정말 정말 몸에 유익한 내 세포들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지만 내가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식사, 그 개선하지 않고 그 식생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그냥 시간 때우기식, 식사 때우기식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맨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쉽게 건강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그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께서 건강식을 할수 있는 3분의 1은 익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몸에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도 여러 가지 그 신진대사와 여러 가지 또 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영양소는 어때요? 5대 영양소, 요즘은 또 물까지 해서 6대 영양소 이러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뭐 그죠? 이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미밥 좋다고 밥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밥과 반찬과 여러 가지를 드셔야 되는데 요즘 정보들이 너무 홍수예요, 그죠? 그 정보를 그렇지만도 그 중에 진짜가 있습니다. 그죠? 진실이 있어요. 그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그 유익한 정보들을 습득을 하셔서 아, 이건 어디에 좋더라. 아, 녹황색 채소. 녹색이 나는 요즘 배춧잎, 시금치 그죠? 냉이나물 요런 거. 그리고 황색 어때요? 요즘 호박 많이 나오죠. 가을철이니까. 요런 호박, 감, 당근 같은 거. 요런 게 그렇게 좋대. 우리 몸에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뭐 눈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죠? 정보는 홍수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타민이라는 거는 지용성 있고 수용성이 있어요.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야 돼요, 그죠? 과일 채소를 매끼 드시라는 거. 근데 너무 과잉해도 안 좋아요. 다 흡수도 안 되거니와 소변으로 배출되죠.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매끼 드시고. 채소를 드실 때 여러분께서 쌈도 드시고 나물류도 드시고 또뭐 생채, 샐러드 같은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셔서 과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밀가루 물이나 미리 풀어놔서 아니면
요즘 과일 씻는 그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있죠? 깨끗한 거. 그런 거 구매하셨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껍질을 가능하면 드시도록 하세요. 과일 껍질에 이 면역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간단한 요 설명만 하나 드려도, 껍질을 까놓으면 어때요? 감이. 말랑말랑해서 요즘 꽃감 하는 계절이죠. 꽃감이 돼버리죠. 물러가지고, 그죠? 그렇지만 이 껍질이 있는 상태는 한창 가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호두나 이런, 뭐, 땅콩, 뭐, 피칸, 뭐, 이런 피스타치오 이런 것도 보면 껍질로 쌓여 있으면 오래 가죠. 1년이 보관이 돼도 전혀 산화가 되지 않아요. 공기 중에. 그래서 그 정도로 껍질의 힘이 강합니다. 과일 껍질만. 사과 아침마다 여러분 드리는데 이것도 저희가 밀가루 물에 아니면 그런 깨끗한 데를 씻어서 여러분께 껍질도 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사과 껍질. 또 여러분들이 그런 드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잘안 되시면 껍질을 믹싱을 해갖고 믹서기에 드시는 거를 좀 연구하셔도 좋아요. 어떤 분은 그것도 과일 껍질을 또 말려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리에. 또그 접목하시기 나름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지혜스럽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 요즘도 무참 맛있는 철이거든요? 무하고 표고버섯. 여러분 맨 뒷장에서 두 번째 보면 표고버섯 좋은 거,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요, 다시마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채소를 준비해서 모든 국이나 볶음 요리 다 요걸로 해요. 여러분 드셨지만 아주 담백하니 이 국물 자체가 맛있어요. 그리고 표고버섯이 어때요? 비타민 D가 많다고 여러분 그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영양섭취의 최고라고 들으셨죠? 그리고 햇빛을 보라고 우리 절제 운동, 햇빛 뭐 보기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요번에? 햇빛을 좀 보시고 걸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세요. 우리 이제 여기 여성분들은 많지만 우리 몸은 뼈, 특히 뼈 형성하는 데는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비타민 D를 흡수하는데 햇빛도 좋지만 이 햇빛을 보고 말린 그 표고버섯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버섯류가 가을철에 또 제철이잖아요. 여러분 버섯류 준비해 놓으셨다가 겨울철까지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표고버섯, 뭐 느타리, 요즘 목이버섯, 석이버섯 참 많은데 여러분께서 이 버섯류를 잘 즐기셔도 굉장히 건강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려놨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반쯤 꼬들꼬들 말리셨다 냉동 넣어놨다가 겨울철에 꺼내서 요리하셔도 좋고 그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저보다도 더 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요리 즐기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요 국이 나갔는데 다요 채소를 한다는 거 한번 제가 재차 설명드릴게요. 냉이국, 시금치국, 그죠? 배추국, 녹황색 채소 좋아서 제가 요번에 많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아침마다 국에. 그리고 두부 요리, 콩 요리 좋은 거 아시죠? 아까 우리 설명 주셨는데 흰콩 제가 잠시 후에 흰콩도 좋아서 제가 두유 만드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유가 콩을 저는 한 12분에서 13분, 여러분 레시피에 있습니다. 요거 삶아서 요즘 같은 게 찬물 말고 여름철은 찬물 사용해도 괜찮지만 요즘은 미지근한 물에 참깨나 땅콩 넣으시고서 소금만 살짝 넣으세요. 약간 당분을 주고 싶다, 그럼 꿀을 살짝 넣으셔도 돼요. 많이 넣지 마시고. 우리 이거 이따가 한번 맛보시게요. 미지근한 생수에다가 소금하고 꿀 넣어서 좀 해주세요. 네, 이쪽에 있으니까. 예, 콩 삶은 겁니다. 제가 비린내 안 나게 콩을 한 10분에서 12분만 딱 삶았어요. 그래서 탁 차게 식힙니다. 그러면은 전혀 비릿한 맛, 매주 콩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그 갈아서, 이렇게 냉장 보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콩, 저는 그냥 어떻게 그물 없이 잘 졸이고 삶았는데 물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물에 믹스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드시면 콩에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콩 요리를 많이 드세요. 콩두유가 번거롭다 그러면은 요즘 두부나 순두부 요리 그죠? 많이 있죠. 요즘은 뭐 두부도 이렇게 보관해서 드실 수 있도록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연두부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아침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는 거. 우리가 육고기를 왜 여기는 권장을 안 하냐면요. 우리가 동물성 지방도 뭐 필요하다. 쌀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 식성에는 동물성도 필요하다 이러시는데 물론 깨끗한 거면 괜찮겠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도축하고 아무리 뭐 할랄푸드다 뭐하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동물들이 사육하는 데 있어서 벌써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를 우리 사람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많은 그 질병들을 초래하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취급을 안 하죠. 건강을 그거 말고도 우리가 현미쌀, 녹황색 채소, 이런 콩담백, 견과류 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이 안에 무수한 영양분을 넣어주셔서 우리 생명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아주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식생활 개선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고 간편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냥 구우시면 돼요. 오븐에 살짝 한 10분 정도 그렇게 구우셨다가 담아놓으세요. 하루에 한줌 정도 그 레시피 보시면 제가 하루에 한줌 정도 아기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 그러면 탄수화물 우리 밥 열심히 드시고 곡식하고 그죠? 잡곡밥 하셔갖고 단백질 콩담백 그죠?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고 그다음 제가 비타민 무기질 과일 채소 무 이런 그죠? 뿌리 채소 연근 우엉 제가 버섯 유는 설명드렸고 맨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연근 마 우엉 이런 거 설명 해놨거든요. 잘 보세요. 요즘 가을철이 제철이에요. 뿌리채소는 그동안 봄, 여름 동안 아주 영양소를, 양분들을 흡수를 쫙 해서 그 뿌리채소에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채소들을 많이 드시라는 거. 감자, 고구마 이번에 많이 구워서 저희가 식사 나갔잖아요. 저녁 식사는 간편하게 드시라고 감자, 고구마나 스프, 죽 종류로 많이 나갔어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오븐 구이하시면 괜찮아요. 어제 드셨는데 참고로 마. 마에는 그 뮤신이 있다 그러죠. 이 마에도 단백질, 비타민이 좀 많아요. 철분 경우도 있고. 요 마를 저는 이렇게 구워서 많이 즐깁니다. 이거를 저희가 요번에 그 슬라이스해서 요리에도 본 요리에도 나갔는데요. 그런 요리도 괜찮고 아니면 생으로 갈아서 또 아침에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갈아서.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굉장히 담백해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에 중간 마시면서 좀 희한한 그 영양 성분의 그 맛이 이 미각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세요. 껍질째 사놓으셨다가 씻으셔서 그냥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으로는 이런 마,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오늘 단호박 구이 나갔죠? 점심 시간에. 그런 단호박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도록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 준비하는 건강식은 뭐 생채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현미떡. 밥이 항상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물론 아까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당화되셔서 영양 성분도 더 높아지고 더 좋습니다. 데워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현미떡, 이게 저희가 한 4, 5일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미떡을 해서 냉동에 넣어놨다. 오늘 저녁 메뉴로 저희가 나가려고, 구워 나가려고 해놨습니다. 이런 현미떡은 이제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구워요. 구우면 아주 맛있죠. 그죠? 그 구운 거에다가 조청이라든가 이런 거 가미해서 꿀도 좋아요. 함께 즐기셔도 거기다 두유라든가 뭐 스프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바나나라든가 두유 같은 거 이렇게 갈아서 식사 간단히 하셔도 좋아요. 아침 식사로도 좋고 저녁 식사라도 괜찮고 샐러드 같은 거한 가지 아니면 과일하고만 이렇게 하시면 영양소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라는 거. 맨 뒷장의 레시피가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이제 그동안도 많이 매 기회다 드리면 집에 가셔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쉽게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흰떡보다 영양분이 참 많아요. 그죠? 이게 토마토하고 사과예요. 이걸 갈아가지고 떡볶이 하시면 참 좋으세요. 제가. 70년 때막그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밭에서 그냥 이렇게 뽑아다가 그냥 그 국김치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막 합동에 갈아서 그렇게 담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칙칙하게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나물류 지금 주방에서 하는데 그 나물을 무칠 때게 이렇게 그 참나물이나 또 시금치 나물이나 또그 오늘 아침에 무나물 했죠. 무나물. 근데 약한 간이 있었는데 무를 이렇게 무나물 할 때에도 요즘 가을에 우리 그 조리장님 설명했듯이 그
그 뿌리채소, 겨울은 정말 그 뿌리채소 같은 거, 그렇게 도라지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많이 드시면 좋고, 아침에 무나물도 그렇게 채로 썰어가지고 간만, 밑간만 해가지고 이렇게 볶다가 그 견과류 좀 들어갔었어요. 그 견과류가 그 캐시 이렇게 갈아서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처음 그 무나물 할때그 캐시 견과류 안 넣고도 그냥 해도 깨끗하니 시원하니 맛있잖아요. 그냥 그무 하나 갖고도 그냥 요리 방법이 다 응용을 하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또 나물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참 기름 좀 넣고 소금만 넣어서 또참그 참깨 같은 건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샐러드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될수 있으면 불에 안 익히고 그 생채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니 소화도 잘 되고 좋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샐러드 같은 거 소스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양상추 샐러드 같은 거 있죠. 양상추 집에서 이렇게 야채들 많이 남으면은 여러 가지 남으면은 그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쌈으로 싼 것도 좋지만 그걸 이렇게 우리 그생 파인애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은 거 소스로 만들어서 그 지금 그 양상추 같은 거 깨끗이 이렇게 먹기 좋게 썰고 그다음에 뭐 파프리카나 같이 이렇게 접채 같은 거 이렇게 딱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채반에 건져놓고 또 소스 같은 것은 그 파인애플 그거 소스 하면은 새콤 달콤하니 너무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파인애플요. 우리 이렇게 생으로 해진 거 이렇게 껍질 다 벗겨서 이렇게 믹서에 갈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예, 네, 파인애플 맛. 그러면 그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집에 다른 거막 야채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끼얹어서 보면 한없이 이렇게 그 담백하니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레몬도 안 넣어요. 파인애플 할 때게나. 그거 할 때에는 레몬이 안 들어가요. 네. 무나물 소스요? 그거는 그 캐시만 넣었어요. 캐시를 이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깨끗한 물에다 이렇게 걸쭉하게 갈았어요. 그 무는 제가 채로 썰어서 이렇게 밑간, 소금을 해서 밑간 해놨다가 그걸 볶아요. 그걸 볶아서 그 만물이 볶으면은 거기에서 그 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물, 예? 기름 전혀 안 들어갔어요. 예. 기름 전혀 그 무를 이렇게 밑간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무물이. 그러면 그걸 볶아요. 그걸 볶으다가 이렇게 볶으면은 물이 걸쭉하니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따라서 캐시하고 갈아요. 예, 갈고, 갈아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버무르면서, 거기에 이제 그 싱거우면 이렇게 소금만.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무나물, 겨울에는 무 같은 거 많이 드셔도 좋잖아요. 네. 아, 연근요? 언제, 연근도 요리가, 예, 그것도 캐시 같은 걸로 했어요. 캐시도 하고, 소금 밑간해서 그것도 그 찜기에 연근을 익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썰어서 나중에는 우리 이렇게 캐시 같은 걸로 무치기도 하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우리 막 있죠. 호박씨 같은 거, 또 이렇게 그 검은깨 같은 거, 이렇게 볶아진 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무쳐서 드시기도 하고, 연근 같은 거 겨울에 많이 드셔도 좋아요. 도라지, 더덕, 그런, 뿌리채소. 파, 마늘은 좀 그냥 이렇게 냄새 향이 강한 것은 될수 있으면 조금씩 써요. 나물 할 때는 안 썼어요. 그냥 거기다가 그 마늘만 조금 썼어요.
네, 소금. 소금. 또 단순하게 드시려면 집에서는 여기서는 그 참기름 정도는 그 나물에 묻힐 때 들어갔어요. 아까 낮에 상추하고 참나물하고 뭐 이렇게 오이랑 부침 말해서 겉절 같은 간은 뭘로 아, 간을 간을요? 예. 간 소금으로 했어요. 예. 그거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야채수는 항상 내잖아요. 야채수에 그 소금 간좀 하고 거기다가 거기다 깨소금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거기다가 그 잔파 같은 거 넣어서 소스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예, 우리 야채수 여기 있잖아요. 야채수가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완전 미온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거는 전혀 안 넣고 이렇게 깨끗한 걸로 해서 우리 항상 국 나올 때도 이걸로 사용하고 또 모든 야채 같은 것뭐 볶을 때도 이렇게 수분이 없다 있을 때에는 예 조금씩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이걸로 볶고 그러거든요. 아, 겉절이 새콤한 맛은요. 거기다가 그 매실청 좀 들어가고 거기에 그 레몬 생레몬을 갈아서 레몬 좀 넣었어요. 식초 전혀 안 써요. 전혀 그냥 식초 전혀 여기는 없거든요. 식초 전혀 안 쓰고 또 이렇게 막 하얀 밀가루 같은 거 하얀 뭐쌀 그런 종류는 전혀 안 쓰거든요. 식초 대신 레몬 새콤한 만들 때에는 또 이렇게 그 파인애플이 그 양상추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다 깨어 얹어서 드시면 너무 예, 상큼하니 맛있어요. 깨끗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제가 가지를 우리 오븐에 많이 하거든요. 그 오븐에 많이 하는데 그 가지를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오븐에 일단 구워요. 오븐에 지난번에 가지를 했는데. 구워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해서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서 익히거든요. 그 소스로 또 나물도 무치기도 하고, 그냥 그 참기름하고, 그 소금하고 해서 깨소금 넣어서 이렇게 쪄서 무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 꼬들꼬들하, 에, 꼬들꼬들, 아, 꼬들꼬들하게 묻혀나간 걸, 꼬들꼬들하게요. 그때는 오븐에 구운 것을, 그 소스를, 무슨 소스를 썼냐면은, 그 간장, 이렇게 우리 간장에다가 이 소스, 이거 야채수를 조금 넣어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도, 안 매운 고춧가루도 좀 넣고, 일반 양조 간장, 조금씩 사용해요. 예, 조선간 일반 그 식으면서 되게, 우리 그 요리, 모든 요리를 이건 야채수로 이렇게 많이 해갖고, 원래 근데 여기에서는 그 조선간장을 구입을 한, 우리가 콩으로 이렇게 쌈장 만들 때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노란 콩으로 이렇게 쌈장을 직접 삶아서 만들거든요. 삶아가지고. 삶아서 만들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상영하고 내려갈게요. 그냥 어서 오세요, 조리장님. 제가 정말 여기 쓰는 거 제일 못하거든요. 정말 다 시킨 거 주방에서랑 어디서랑 다 시킨 거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지고 보면 제가 신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나서 힘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올라온 거는 진짜 못해요. 아유, 너무 쑥스러워서 제가 원래 밥순이 밥만 설명하고 들어가려는데 우리 버섯 아침에 요리요? 네, 아침에 버섯 볶고 나서. 아, 버섯 볶음요? 피만 들어가.
예. 그 아침 그건요. 예. 아침 일단 버섯이랑 아니 호박 넣었어요. 호박. 예, 호박 넣었어요. 호박하고 버섯 넣는데 그 이렇게 먹기 좋게 버섯을 해서 오븐에 구웠어요. 호박도 그러고. 예. 호박도 그러고. 얼마큼 굽는데? 아, 그게 190도씨에서 그거는 버섯 같은 것은 한 20~30분. 한 20분. 예. 예, 그거는 오래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것은 1시간 정도 굽지만은 버섯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예, 그냥 다 구운 것을 구웠죠? 구웠으면은 다 요리 방법이 이렇게 다 구워서 이렇게 그 볼 같은 데다 해서, 그 야채수 같은 것에 양념 이렇게 소금도 하고 깨소금도 하고 이렇게 버무리면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깨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그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우리 그 아침 소스는 다른 방법으로 또 그가 하셨는데 제가 우리 뜻이었죠. 제가 그거 저는 그렇게 오븐에 군다면은 이렇게 볼에다 놓고 깨소금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소금 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무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또이 아침 요리 한 것은 그렇게 안 무쳤어요. 그거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버섯향수도 제가 요리 버섯향수는 제가 하는 방향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버섯향수는 처음에 버섯을요 이렇게 먹기 다 다듬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밑간을 해서 오븐에 이렇게 밑간을 했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놔두거든요. 따로 놔둬서 그것을 그 감자 전분이나 찹쌀가루 밑간해라서 소금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븐에 이렇게 오븐에 한 30분 구워내요. 구워내고 또 모든 이렇게 파프리카나 야채들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오기버섯도 들어가면 좋고 또 당근 그게 뭐 양파 그런 것들 따로 이렇게 이렇게 찌기도 하고 야채수에다 익히거든요. 익혀서 그 소스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야채수에 감자 전분하고 또 이렇게 새콤한 맛 내려면은 레몬하고 또 이렇게 또 단맛을 낼 때에는 꿀. 그렇게 해서 소스를 이렇게 적당히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야채 익혔던 것하고 그 오븐에 넣어서 그 버섯 있죠? 그 버섯 향수 그것이랑 합해서 같이 마지막에 다 혼합해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한 거는 따로 소스를 놨잖아요. 따로 소스를 놨어요. 제가 그런 거 간단히 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마토 그냥 드셔도 좋지만 주스하거나 그냥 토마토 내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구워서 올리브유로 버무리시면 더 좋아요. 저도 그거 참 좋아하는데.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점 아시지요? 그걸로. 예, 그냥 토막 내서 그냥 구우셔도 되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스프레이 같은 거 식용 스프레이 그 하나 있으셔야 돼요. 주방에 그거에다가 올리브오일 넣어갖고 뿌려서 구우셔도 되고, 그 뿌려서 구우실 때는 위에 유산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좀 이렇게 덮어서 구우셔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 구우셔서 이렇게 뿌리셔서 드셔도 괜찮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려 말았는데 요게 토마토예요. 토마토하고 사과하고 이제 우리가 드시다 보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냥 드시기도 뭐하고 이렇게 끓였어요. 요 소스에다가 그 떡볶이를 하면 참 맛있어요. 예, 저희는 토마토를 참 많이 씁니다. 서양 요리에서도 토마토 많이 쓰지만 저희도 건강식에서 이 토마토 많이 써요. 여름에 많이 나올 때 캔닝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토마토 물 있잖아요. 그 병에다 보관해놨다가 그걸로 다 요리해요.
뭐 여름에 열무국수도 그걸로 하고 이런 떡볶이 같은 거 고추장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간장떡볶이 드셨죠? 궁중떡볶이라 그러면 현미떡으로 그렇게 하시면 맵지도 않고 아이나 어른이나 드시기가 편하세요. 그리고 위에 부담도 없고 이렇게 건강하시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 소금으로도 하시고 저희는 네, 소금 말고 또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간장가루라고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루. 우리 그 옛날에 재래식으로 간장 항아리에다 담아서 메주로 담으시고 된장 담그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해요. 이제 균 같은 거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저희 건강식 요리는 생식 요리예요. 그렇게 안 하고 저거는 이제 그 생식 요리에 제일 근접한 간장 가루라고 그래서 건강식품점 가시면 다 판매합니다. 네, 인터넷이나 건강식품점 동네 가시면 그 가루를 이용하긴 해요. 간을 구기면 이제 그런 요리에 저거나 간장가루나 소금으로 간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간이 있어야지 또 너무 싱거워도 그죠? 우리 몸에는 또 나트륨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간을 해서 드시라는 거. 된장은 뭔데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유, 그 질문 잘하셨는데 요 콩을 아까 메주콩 삶았잖아요. 그 삶은 거를 오래 메주콩 냄새 나게 삶지 않고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하셔갖고 그를 커터기에다 적당히 갈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념한 거예요. 각종 내가 좋아하는 채소 넣고 거기에다가 그냥 된장처럼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아니면은 파프리카 가루 같은 거 넣고 색깔을 준 겁니다. 여러분 쌈밥 드셨죠? 며칠 전에 그게 이 메주콩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드실 맛이었어요? 일반 그 짜디 짠 된장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고 영양식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견과류 볶아서 좀 부서뜨려 넣어주세요. 빻아 넣으셔도 되고 가루로 아니면 같이 믹스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양념 파마늘 넣고 양념을 하시면 돼요. 기호별로.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뭐 아주 건강하시죠. 된장찌개 한번 나갔죠? 된장찌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콩으로 바로 즉석 된장이에요. 그게 된장은 사다 한게 아니고요, 담근 게 아니고 그 콩이 그렇게 무한하게 변신을 합니다. 콩 요리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저희가 거기서 많이 요런 서리태도 좋고 저희는 요런 서리태를 오래오래 삶아요. 삶아가지고 거기다 양파도 넣고 계속 달입니다. 요런 버섯 같은 거 표고버섯 넣고 끓이면 그 이제 검은 물이 나오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죠? 거기에다 천일염, 요런 소금만 넣고 계속 달여서 끓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즉석 간장.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레시피 보면 맨첫 장, 뒷장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 그런 기초적인 요리하시는 방법이 다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오늘 드신 스파게티라든가 이런 것도 천연 토마토하고 과일, 배, 사과 이런 거 있죠. 끓인 거예요. 끓이다가 월계수잎 넣고 마늘 같은 거좀 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달여서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 같은 거 넣은 거고 별거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식재료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쉽게 접하실 수 있고 동네 건강식품점이 한두 개는 꼭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 데 가셔서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빵 종류도 좋고, 그죠? 요즘 빵, 통밀빵도 잘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어제 샌드위치 드셨던 거빵 여기서 구운 거거든요. 통밀가루로 견과류 넣고 두유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금만 넣고 이제 구운 거예요. 고소하죠? 사다 드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거 드시다가 하얀 빵 싱거워서 못 드십니다. 맛없어서. 그러니까 그 구우기는 처음부터 힘드시다 그러면은 통밀빵을 이렇게 구매하셔다가 좀 건강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양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시작 전에 막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러는데 사진 찍어도 집에 가서 안 부으시거나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저희가 당분은 조청하고요. 꿀은 사용해요. 그래서 백김치라든가 이런 것도 꿀, 배. 김치에도 참 배를 많이 써요, 저희가. 당분은 다그 천연 그 재료에서 많이 얻습니다. 뭐 설탕을 넣거나 이래 안 하고. 그리고 양파가루, 강황가루. 저희가 오늘 스파게티 할 때도 양파가루 하고, 파슬리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올리브 같은 거, 올리브 오일도 쓰지만, 이런 올리브 사다 놨다가, 피자 같은 거할때 저희가 사용했고요.
그리고 뭐 파프리카, 요거는 좀 매워 보이는데 파프리카 가루예요. 맵지 않아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거 잘라서 소금 조금 넣고 이런 파프리카 가루로 이렇게 버무리면 외지 감자. 여러분들 어디 그 퓨전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외지 감자 나오죠? 그거 집에서 바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식을 하시려면 오븐기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시면 참 편리하세요. 시간도 덜 들고 여러분들 그냥 볶고 지지고 찌고 이런 게좀덜 해도 요리가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드실 수 있게. 별 양념 안 하셔도 굉장히 간편해요. 그러니까 오븐기 하나쯤 적당한 걸로 구매해 놓으시면. 그렇죠. 그렇지만 단지 이제 드실 때 나는 이제 소화가 좀 용이한 게 좋다. 그러면 찜이라든가 이렇게 좀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익혀진 그런, 그죠? 농도. 그런 걸 좋아하실 거고. 구운 거는 또그 나름대로 또 담백하면서 그 구운 향이 있잖아요. 그죠? 군 고구마 뭐 이러면 벌써 이게 맛이 찐 거하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죠. 뭐. 영양분은 뭐 물에다 푹 넣고 삶지 않는 한에는 영양분은. 그래서 소화에 가장 용이한 게찐 거예요. 우리 채소도 보면 양배추라든가 이런 게 쪄서 나갔잖아요. 그죠? 양배추, 케일 뭐 이런 것도 쪄서 그런 쌈장에다 이렇게 즐기시면 여름엔 괜찮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생채소 쌈을 많이 안 드시게 되잖아요. 숙채로 살짝 찌셔가지고 그렇게 즐겨보세요. 양배추에 그 양배추하고요. 그 콜라비 같은 거 그런 거에도 참 영양분 많아요. 아까 그 녹황색 채소에도 많다 했지만 녹황색 채소 외에 이 양배추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배추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고 저희가 각종 과일하고 채소하고 요번에도 제가 그 요리를 하는데 아까 표고버섯 뭐 구워서 요리한 거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표고버섯 요리를 참 많이 해요 저희가 느타리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깨끗이 이제 샤워만 합니다 그냥 물을 담가놓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젖은 수건으로 그래서 요거를 슬라이서가 해서 오븐에 구우면 바로 요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하나 맛간장 여러분 맛간장 많이 또 지혜로우신 분들 많이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과 손질하고 배뭐 이런 거 손질하시 속대 남잖아요 껍질하고 그거 저희 다 사용해요. 끓입니다 그거 생수 넣고 끓여요. 끓이다가 저런 간장가루나 뭐 이런 거콩 같은 거 먹다 남은 거뭐다 넣고 끓여요. 그리고 콩에 좋은 성분 다 나와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거 이렇게 드시다가 속대 같은 거 남잖아요. 그것도 영양분 있어요. 그거 다 넣고 끓여요 그냥 그런 거. 그래서 간장가루가 나는 싫으면 집에 막 양조간장 좀 좋은 거좀 사서 드셔도 돼요. 그런 거좀 넣고 계속 끓여줍니다. 계속 달여다 보면은 그게 좀 졸아요. 그럼 그때 거기에 이제 단맛을 좀 첨가하거나, 나 이제 콩조림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제 버섯 같은 거 그렇게 구워 놓으셨다가, 아까 버섯, 마, 감자, 다, 혜택이 다 돼요. 파프리카도 심지어 생으로도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오븐에 살짝 구우세요. 다 슬라이스해서 구우면, 버섯하고 같이 그런 맛간장을 해 놓으셨다가, 요만한 병에 담아 놓으셔서, 냉장고 한 켠에 놓으시면, 손님 오셔도, 아니면 아침에 요리해도, 뭐 갑자기 요리되잖아요. 그런 거 오븐에다 구워놓고 다른 거 요리 준비하시면 식사 준비가 용이하고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그 천연 우리 식재료에서 그 내가 좋은 성분을 얻어서 내 몸에 용이한 걸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요리가 하기 싫어요. 그죠? 간편하게. 건강식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준비만 해놓으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현미쌀 준비해서 밥도 매끼 하기 싫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냉동해 놓으실 수 있댔죠. 그렇게 해놨다가 데워 드셔도 되고. 국 종류만 그때그때 하셔도 간편하세요. 여러분께 조금만 지혜로우시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미 제가 아까 떡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떡볶이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현미를 요즘은 쪄서 가루로 미식가루라고 그러죠. 아침에 그거를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바빠서 그냥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준비해놨다가 그 들고 다니는 거 요즘은 그 주방용품 많대요. 컵 같은 거. 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너무 좋잖아요. 아, 이러세요. 예. 예,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식가루 할때 팁은 그냥 볶아서 그냥 가루 내면 생무교류니까 꼭 쪄서 밥을 해서 쪄서 말려서 그걸 가루로 내면 생목이 안 오르고 드시기가 굉장히 부담이 없으세요. 예, 그좀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소화가 용이하자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미에 독소 있다고 생각하면 백미에는 못 먹을 것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소가 아니라 이게 소화하는데 그 소화 효소가 그 금방 이렇게 뭐랄까.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당질이 그걸 분해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그 육식은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요즘에 들어서 많이 한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소화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게 그러니까 균형 있는 식사를 못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부하 현상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미에는 안 좋은 것이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식이섬유하고 현미에는 이 껍질 안에 이눈 안에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과량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화하는 데는 조금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서서히 그걸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반 타서 싸래기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밥을 즐기셔도 좋고요. 나는 그래도 네. 아, 안 그러시면은 또 TV에 현미 이렇게 그냥 9분도 현미, 8분도 현미, 7분도 아시죠? 6분도. 백미는 아니지만 왜 현미도 아닌 가운데. 그렇게 방아를 쪄서 저희도 벼루 지금 수확한 거 사다 놨다가 매달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바로바로. 그래야 밥맛이 좋거든요. 그 요즘은 뭐 식품점에 가도 다 구태구태 방아해서 3kg 뭐 1kg 이렇게 사실 수 있더라고요. 많은 양안 사도. 그러니까 그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쌀. 그래야 밥맛이 좋지요. 너무 마르면 이제 꼬득꼬득하거나 밥물 못 맞추면 또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미쌀 독소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리고 이런 아까 우리 선생님 설명했는데, 귤이라든가 수수, 팥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다 골고루 골고루 해 놓으셨다가 식사하시면 진짜 반은 단백질 뭐 탄수화물 여기서 다 섭취하실 수 있어요. 현미쌀이나 귀한 잡곡들 섞으셔갖고 드시면은 진짜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과일, 몇개 이제 소스도 지금 설명드리고 했는데, 몇개 과일씩 하시라는 거. 채소 과일을 꼭 하루에 두 접시 정도 드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는 용이합니다. 예. 네, 맛있었죠. 예, 우리 선생님이 담아 놓으신 건데. 아유, 제가 그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거는 설명해 예, 그거는 어제 팥죽하고 그 나박 김치 물김치하고 나갔잖아요. 그 물김치는 어떻게 담았냐면 우리가 나박나박 썰어서 이렇게 배추 이렇게 속백이 노란 거 있죠? 그것이랑 이렇게 같이 썰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소금 살짝만 그거 소금 간했어요. 그 재료는 뭐뭐시냐면은 현미밥 또 현미밥 양파 배가 좀그 물량에 비해서 배가 한두개반 정도 예배배 마늘 생강은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파프리카 우리 홍 파프리카를 세개세개좀 그거 지금 고춧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지고 그 파프리카만 넣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다 같이 갈았어요. 갈고 예, 밥이랑 전부 그 소스를 밥은 조금 해서 그렇게 갈았거든요. 이번에 그 정말 제가 그 시에도 너무 그 국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냥 고구마에 먹기는 딱 아주 그냥 일품이었죠. 그걸 숙성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밥을 갈아가지고 그 아까 간했던 것 살짝 그 즉석에서 담는 거예요. 그 나박나박 썰어가지고 배추 속이랑 해서 즉석에서 담아서 그 소스 갈았죠. 그걸 이렇게 그 하얀 이렇게 뱃자루 자루의 주머니 거기에다가 예, 거 아니 아니고요. 우리 그냥 깨끗한 생수로 담았어요. 거기 한 것은 그냥 우리 예, 생수 우리 저저 예, 우리 정수기에서 수돗물이 좀 빼다가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쓰세요. 예. 예, 생수 예, 한번 건조하셔야 예. 돼요. 그래갖고 자루에 꼭 따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버리고 깨끗 그 이렇게 맑은 물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김치 남았 그 물이랑 썰었던 것하고 물량은 각자 이렇게 예, 각자 좀 물량을 적게 부숴도 되고 많이 부숴도 되고 그게 한 3일 숙성을 시켰는데 예, 어제 딱 고구마에다 먹어보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죠? 손맛이 너무 좋으세요. 네.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예, 양파, 예, 배. 그렇죠. 김치가 백김치도 그렇고 그 배하고 양파 이제 갈아서 무 갈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김치 좀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진짜 김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를 일깨워 줄수 있는 그리고 먹어서 섭취해서 면역력을 잃지 않고 면역력이 업되는 음식. 김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짜고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생절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식이라는 건. 내가 이걸 먹었을 때 건강하겠냐, 안 건강하겠냐. 몸에, 그러니까 입맛대로 왜 묵은 지 오래된 거, 그죠? 이런 걸 드시려고 할때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만 드시고, 안 드실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 김치는 또 특히 만들어서 3주, 한달 안에 그게 가장 영양가가 높고, 그 이후에는 다 죽습니다. 유산균이고 뭐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김치 이렇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 김장 문화가 있어서 이제 안 먹을 수 저부터라도 그런데, 가능하면 생식 그런 건 어쩌다 한번 드시고, 깨끗한 거, 내 세포를 일깨워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꾸 다운이 되잖아요. 요즘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식재료도 사실 저희도 깨끗한 거 한다고 해도 가끔은 그, 아무리 유기농이라도 요즘 농약에도 그렇고, 한 번씩은 노출이 될수 있어요. 그꼭 닦으시는 거, 뭐 이런 거, 씻는 거 문제, 꼭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채소, 과일, 견과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요 설명은 저희가 진짜 일부분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써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 수많은 걸 아주 값없이 흔하게 주었노라고 써 있어요. 그거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아까 콩국물 맛있게 한거 지금 제가 해왔습니다. 강의 제대로 못하는 대신에 해왔으니까 좀 이따 맛보시고요. 제가 그 말씀 한 구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세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이에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는 과일 나무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와, 그리고 이런, 씨 맺는 이런 열매. 요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늘 강의하시잖아요. 아주 값없고 흔하게 그냥 흔하게 들판에 널리 천지에 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 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고 뭐 비싼 거사 먹고 뭐 이렇게 보약해 먹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루에 세끼 건강식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면서 항상 내려놓는 습관. 나의 중심이 어딘가? 나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내 가정 안에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그 질병이나 이런 것부터 노출 안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식생활 그 개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도 특히 주부님들께서는 진짜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박사님 말씀 또 강의 또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힘내셔서 돌아가셔서도 잘 뉴스타트 하시면서 또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